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아침이 열렸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도 열렸고요.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신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대통령 아닌 국회가 뽑는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요? 또 경향신문. 국정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0년 적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한다. 그리고 중앙일보. 20대 국회, 기업 규제 법안은 645건인데 지원하는 법안은 328건. 다음은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이윤보다 행복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영 정책 나온다. 이번엔 조선일보. 청와대 기미수 지키기에 야당은 강력 반발. 아울러 국민일보.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현직 대통령도 수사한다. 이제는 한겨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실명 전환 않고 4조 4천억 원 싹 빼갔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20대 국회의원 55%는 다주택자, 21명은 주택 4채 이상 보유.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0월 16일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은정 씨.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이었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의 방안 발표. 많은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서울신문과 국민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정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걸 줄여서 공수처라고 부르는데, 공수처 구성안을 확정했는데 수사 인력은 검사 25명 이내로 정했지요. 현직 또는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인데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수사 인력을 너무 줄였고 공수처장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공수처 설계도가 나왔을 때는 슈퍼 이런 말까지 붙였는데 어제 발표한 보고서는 너무 힘을 뺀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회 입법이라는 고개부터 넘자 이런 의도 같은데요. 고위공직자 PD, 과연 이래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잠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40분 동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찬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의견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백혜영 리포터가 기상청에 나가 계시죠? 네, 가을이 깊어지면서 요새 아침 공기도 꽤 차갑습니다. 그래도 현재 서울의 기온이 1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오른 상태인데요. 한낮에는 서울 22도로 선선한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이틀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가량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등 해안가로는 무척 강한 바람에 안전사고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백혜영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 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반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이현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현민의 뉴스브리핑. 김현민의 뉴스브리핑.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삼성 직원 500여 명의 명의로 된 주식과 예금 4조 5천억 규모의 차명계좌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은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누락된 세금 납부를 약속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조 5천억 원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건희 회장 측은 소유한 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고 모두 해제한 뒤 전액을 출금해갔습니다. 증권계좌 천여 개 역시 실명 전환하지 않고 전액 출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계좌를 실명 전환할 경우 이건희 회장은 많게는 조 단위로 추정되는 과징금과 세금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에 대한 명의 변경을 통해서 온전히 재산 전액을 다 찾아간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전환 의무가 없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이나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시민참여단의 종합 토론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민참여단 500여 명은 지난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른바 끝장 토론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측과 재개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원전이 없어지면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가스발전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전 수출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도 건설이 재개돼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한국원자력학회 임채영 이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발전소 무서우시죠? 그렇지만 공포는 과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치의 문제냐 탈원전의 문제냐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예요. 우리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자력하고 신재생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건 가스냐 원자력이냐입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신고리 오륙을 지으면서 우리의 기술 역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수출산업으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편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측은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터졌다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참사가 이어진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점도 부각했습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가 왜 이렇게 쌀까? 그것은 안전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안전을 위한 설비들이 보강이 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차를 타고 끊임없이 달려서 거의 3시간, 4시간을 달려서 허허벌판에 원자력발전소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발전소 바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게다가 이 일대를 보시면은 울산, 부산, 경상남도 인근에 4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오는 20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을 허가한 시기는 지난해 6월입니다. 그런데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로 1조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알박기 의혹이 나오는 것인데요. 올해 7월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투입한 사업비 1조 7천억에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은 엄청난 비용을 미리 투입해서 정부의 허가를 압박해왔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실체가 있는 이야기였네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올해 초 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허가가 무효다 이렇게 판결한 바 있죠. 한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 연장 결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수명 연장 심사를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오류가 있었고 이 오류는 노후화된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되는데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정부가 용역을 맡긴 원자력 분야의 논문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은 중복 제출됐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정책연구과제 논문 200건 가운데 25건의 표절률이 20% 이상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3년 이후 검증을 강화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표절 의심 논문들 2014년 이후에 제출된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한겨레와 국민일보 보도 차례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국정원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수상하게도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댓글 은폐 의혹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핵심 인사로 지목된 모 심리전단 단장을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부공사로 발령한 바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0년 보수 정권 시절 저질렀던 불법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이 직접 사과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진행 중인 정치 개입 의혹과 사찰 같은 사건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원은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조사 마무리 예정 기간은 11월 말로 늦춰졌습니다. 국정원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정원 개혁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한과 해외 안보 그리고 테러에 대응하는 전문 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친박계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JTBC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다고 밝힌 대한애국당 당원 신혜원 씨가 최순실 씨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를 자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해놓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원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JTBC가 신혜원 씨의 태블릿 PC를 절도했고 이를 손석희 사장이 최순실 씨 것이라고 떠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신의 증인 채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원진 의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조원진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감사법에 의하면은 위원장 직권이라도 이거 증인 신청을 받아주셔야 돼요. 아니 태블릿 PC가
촛불 내란 혁명에 그들이 말하는 혁명, 제가 말하는 권력 찬탈 내란의 시발점이 됐는데 그거가 최순실 게 아니고 내 거라고 하는 신혜원 씨가 내 거라고 하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거를 국감에서 안 다루고 뭘 다루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회의 전에 이 정인 신청을 못한 이유를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조원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중이지요. 어제는 손석희 사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며칠 전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야말로 원조 적폐고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저쪽이 하도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그 싸움을 할 때 저쪽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뱉는 게 좋겠어서 저쪽이 적폐청산이라 그래서 저는 나눠서 원조 적폐, 신적폐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컨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전모와 그 행방이 어디로 갔는지 그 NLL과 관련돼서 당시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UN 인권결의안 기권을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기권을 했는지 또 소위 말하는 바다 이야기는 어떻게 된 건지 또 지금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영 씨의 특혜 취업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명이 된 게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원조 적폐로 해서 원조 적폐 TF 그다음에 신적폐 TF 두 개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선전포고였던 것일까요?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와 막카파식 정쟁몰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에게 자격 없다며 일침. 부결된 사람은 당연히 소장을 할 수 없는 거고 새로이 정상적으로 소장 지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박담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친박 김진태 의원이 왜 김희수 대행을 비난하는지 그 저의를 분석하고 오로지 딱 한 사람, 503 법무부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급기야 김진태 의원. 헌법 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담계 의원 또 분석.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탄핵 또 8대 0으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의원 이번엔 김희수 대행에게 아예 헌재를 떠나라고 큰 소리. 그럼 국회에서 뭐 부결된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권한대행에서 당연히 사퇴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헌재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점잖게 타이르는데 헌재 자체 내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부당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헌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이야기가 길어지자 김일수 권한대행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이사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그냥 계세요. 네. 뒤에서 김진태 의원, 우리는 인정 못한다며 또 야유. 인정 못합니다. 2015년 국정감사로 가보자면 대법원 감사 당시 김진태 의원, 대법원 재판을 앞둔 박지원 의원에게 질의하지 말라고 선공. 네, 박지원 의원님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다 아시다시피 특가법으로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대법원에 지금 재판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중지 요청을 드리면서 당시 박지원 의원과 같은 당이던 서영교 의원 인신공격을 서슴치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데 올 초에는 김진태 의원도 재판을 받는 처지. 대선 경선 경쟁자 홍준표 대표 그 재판에서 무죄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며 김진태 의원의 야유. 재판은 잘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현재 김진태 의원 대법원 재판을 앞둔 마당. 그렇다면 대법원 국정감사께 알아서 조용했을까. 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두둔하며 이렇게 큰 소리. 재판 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들 잔인합니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계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침대.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어우,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FM 103.5 SBS 러브 FM을 통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서 함께할 수 있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경기도 이천에서는 98.3으로 보다 깨끗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FM 105.7 KMN 러브 FM을 통해서 또 고릴라를 통해서는 인터넷이 닿는 전 세계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의견으로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재현님,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정부와 검찰에 철저히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최미연식님, 탈원전만이 해답입니다. 미래 후손을 위해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네, 원전 공사 재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의 입장에 서신 분 최면식님의 의견을 소개해드렸습니다. 5949번님, 권력자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천번 만번이라도 정치 보복을 해야 합니다. 권력자들이 사악한 범죄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그 대상이 누구라도 이 권력자의 범죄 행위는 엄단해야 되겠지요. 네, 여러분 계속 의견 받겠습니다. 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를 이용하시면 네, 무료로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작성한
세월호 구조작업 문건에서는 첫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 아침 10시로 명시했는데요. 검찰 수사는 문건의 작성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은 2014년 4월 만들어질 당시에는 보고 시각이 아침 9시 3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 보고 시각이 아침 10시로 수정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박종훈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들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정권 보위에 혈안이 됐었다고 회고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주로 이제 해경 보고서하고 이제 해수부 보고서가 그런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참사 직후에는 가장 현장에 있었던 거가 해경 보고서들이 주로 그런데, 물론 이제 처음에 몰라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관계가 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진실에 가깝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실을 규명을 위한 보고서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유가족들을 감시하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안 하나, 혹시 정부에 반대하는 행동 안 하나 하는 일종의 정보 보고서가 더 많아지죠. 그때 당시에 정부 여당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에 꽂혀 있었는지, 뭐에 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실이니 정의니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부 여당에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관점으로 모든 걸 봤던 것 같아요. 2014년 7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가 처음으로 보고된 시기를 아침 10시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업무 보고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이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아침 10시 안보실 점점점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서 답변했습니다. 이에 함께 배석했던 당시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문서로 아침 10시에 안보실장이 보고를 드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편 고 김영한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재임 시절에 작성한 업무 수첩을 보면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14년 7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는 장, 청와대 보고, 그 과정에 혼선 X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체계를 밝힐 때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을 잘 맞추자 이런 얘기죠. 검찰은 당시 청와대 실무자들을 소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필요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울시가 교통방송, 즉 TBS에 대한 개혁에 착수합니다. TBS는 1990년 개국한 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만 유지돼 왔습니다. 네, 전체 인원 470명 가운데 96%인 450명이 비정규직이었는데요. 정규직 20명은 모두 근무를 마치면 다시 서울시로 복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TBS 내부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과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달 급여에서 많게는 220만 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까지 노동자 대부분을 정규직화할 방침인데요. 현재 서울시 조례상 TBS는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서울시 교통본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TBS를 TBS 교통방송재단으로 독립시킬 방침입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편 TBS는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논조가 바뀌는 관영방송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현재 TBS 라디오에 친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진행자들이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TBS는 교통기상 전문 방송인데 허가받지 않은 보도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TBS는 개국 이래 보도 기능을 수행해 왔고 허가 사항에도 방송 전반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뉴스 시사 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김경진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민의 정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TBS가 보도 방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최명길 의원의 발언, 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박지원 의원의 발언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알듯이 친민주당 성향의 진행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굉장히 편향적 방송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 기사님들, 손님들이 그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다 청취하는데 시사 뉴스는 못 듣게 해야 되느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시사 뉴스 하게 하고 기자 청와대 출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청와대 출입시켰습니다.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강원랜드에는 대규모 채용 비리가 발생했지요. 최근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이 작성한 청탁자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염동열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런데요, 이 청탁자 명단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3명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한선교 의원과 김한표 의원, 그리고 김기선 의원입니다. 옛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이재 전 의원과 이강후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염동열, 이재 두 사람만 서면 조사하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한선규 의원 그리고 김한표 의원은 보좌진만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기선 의원과 이강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55%가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60여 명이 다주택자인 것입니다. 다주택자 가운데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의원 약 100명이고요. 세 채 보유한 의원은 40명이었는데요. 주택을 네 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무려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의원도 3명이 있었는데요.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원별로 보자면 이용주 국민의당 14채, 이계호 더불어민주당 6채, 강석호 자유한국당 5채, 박덕흠 자유한국당 5채, 이양수 자유한국당 5채, 오재세 더불어민주당 5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4채, 손금주 국민의당 4채, 신용현 국민의당 4채 이렇게 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500채가 넘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규제의 강도를 높인 이른바 강남 4구, 서울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와 강동구에 위치한 주택은 100채였습니다. 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상가와 같은 건물을 다수 보유한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10월 추석 연휴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러시아의 2대4
모로코에 1대3으로 참담하게 무너졌습니다. 신태용 감독 항의하는 축구 팬을 피해서 축구협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연기를 못하면 발연기라고 하는데 축구는 발로 하건만 발축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국 축구의 재기를 바라며 클론의 발로 차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우 은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